네, 안녕하세요. 배우락 수질 강사 고경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수질환경 기사 19년 1회 기출문제 풀이 시간인데요. 네, 이번 시험을 보면서 지금 봤더니 문제가, 아, 드디어 이제 기사가 틀이 잡혔구나, 문제가 틀이 잡혔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우리가 2017년이죠. 2년 전에 이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도입이 되면서 문제가 되게 새로운 신유형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작년 18년 1회 같은 경우에도 신유형 문제가 이제 18문제나 나왔었는데요. 이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7, 8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유형이 줄었다는 얘기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은행의 문제가 드디어 이제 포화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기에는 새로운 문제가 줄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이제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요, 첫 번째 과목, 개념부터 먼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이에요. 계산 문제 나왔죠? 자, 요번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론에서 보면은 이제 화학 문제가, 화학의 농도 계산하는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화학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염두를 해 두세요.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소이온 농도를 계산하는 거죠? 근데 수소이온 농도 계산하는데 아세트산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아세트산은 약산이죠. 약산의 수소이온 농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루드, KAC 방법이 있고, 하나는 C알파 방법이 있죠.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온화 상수값, KA 값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초기 농도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초기의 몰 농도를, 우리가 아세트산의 몰 농도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는 푸시면 되겠네요. 자, 먼저 그러면 아세트산의 이제 몰 농도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지금 아세트산이 3g이에요. 자, 우리 몰 농도는 몰퍼 리터죠? 그래서 3g을 뭘로 바꾸고, 먼저 아세트산 g을 네, 몰수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1리터라고 했기 때문에 리터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네, 0.05 몰 농도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이제 수소이온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요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되죠. 자, KA 값이 1.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요. 그 다음에 C 값은 0.05네요. 자,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9.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 볼게요. 자, 지하수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항상 나오는 문제죠.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특징, 뭐가 있었나요? 첫 번째, 뚜껑이 닫혀 있어요. 뚜껑 닫혀 있으니까 어떤가요? 산소 잘못 들어오죠. 그래서 산소 농도가 낮고요. 뚜껑 닫혀 있으니까 온도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유속이 느리죠. 유속이 느리니까 자정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물이 멀리 흘러가지 못하고 아주 좁은 국지적인 것만 영향을 줄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이 미네랄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온들이죠. 그래서 염분도 많고요. 이온 중에 이제 알칼리도도 높고 경도도 높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볼게요. 옳지 않은 거 찾아볼까요? 1번 염분 함량이 지표수보다 낮다. 틀렸죠? 제가 미네랄이 어떻다고요? 많다고 했어요. 미네랄이 많다는 얘기는 이 미네랄, 이온이 많은 거니까 염분도 많고 알칼리도도 높고 경도도 높은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그다음 문제 3번 볼까요? 자, 용해도죠. 자, 화학 계산하는 문제가 이제 개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용해도죠. 계산하는 문제예요. 자, BaCO3가 이제 쪼개지면, 물 속에서 이온화, 헬이 되면 이렇게 쪼개지죠. 자, 여기에 이제 BaCO3 우리가 용해도를 S라고 한다면 얘가 쪼개지면, 한개 쪼개지면 1대1이니까 S만큼 이렇게 용해도가 생기게 되죠. 그때 용해도죠. KSP는 BA2 플러스, 그다음에 CO3 E-의 이제 농도곱인데요. 자, 이 BA2 플러스가 지금 얼마 있어요? 네, 용해도 S만큼 있고 CO3 E-도 S만큼 있죠. 그래서 S제곱이 돼요. 근데 요 값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얼마? 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래요. 결국에는 S의 제곱이 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우리 몰 용해도 S를 구하면은 이 제곱을 지우고 어떻게 루트를 씌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나요? 네,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나와요.
그래서 4번 체크하면 틀리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보니까 얼마로 돼 있어요? 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돼 있죠. 이거는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우리 0.9로 바꿔주면. 자, 여기 지금 있는 9 뒤에 원래 소수점이 있죠. 이걸 앞으로 한 칸 땡기면 그만큼 숫자가 이제 9에서 0.9로 작아졌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5보다는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소수점을요 앞으로 한 칸 땡기면 여기 지금 정수가 마이너스 5에서 하나 커져서 마이너스 4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그렇지만 개론에 지금 벌써 지금 화학 문제가 화학 계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두 문제가 나왔죠. 뒤에도 또 나올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개론을 공부하실 때 수질 화학을 계산하는 이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